목욕통에서 목욕하기. 목욕통은 같은 사이즈로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목욕물, 다른 하나는 헹굼물로 사용합니다. 아기가 목욕통 안에 들어갔을 때 가슴까지 물이 있도록 받아놓고 부모의 팔꿈치나 온도계로 물 온도가 38도에서 39도 사이인지 체크하세요. 샤워기로 물을 틀어놓으면 물 온도가 뜨겁거나 차가울 수 있으니 작은 통에 따뜻한 물을 미리 받아 놓았다가 물이 식으면 조금씩 부으세요. 만약 옷을 벗기는 중에 아기가 뿡 하면서 대변을 봤다면 목욕 전에 닦아주고 목욕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목욕대야 2개, 작은 대야 1개, 목욕통 세정제, 샴푸와 로션, 목욕타올 1장, 가전수건 2장, 갈아입을 옷, 새 기저귀, 귓바퀴를 닦아줄 면봉 혹은 눈을 닦아줄 탈지면, 배꼽소독제를 준비합니다. 목욕대야에 물을 담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사용하세요. 목욕대야 그림과 같이 준비물을 모두 준비하세요. 아기에게 목욕하겠다고 사인을 주고 기저귀를 남겨두고 옷을 다 벗기세요. 수건으로 아기를 감싼 후 눈, 얼굴, 귀바퀴, 머리 감기 순으로 씻겨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약 눈곱이 있을 때는 닦아주지 않기로 해요. 물이 더러 오염되니까. 오, 그랬어. 자, 얼굴 한번 닦아주고 이마도 닦아주고 자, 콧잔 등 입술 주변도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이 막 뚝뚝뚝 흐를 정도로 닦아주지 말고 자 얼굴 닦았으면 바로 이렇게 오 배고파요 이렇게 얼굴을 싹 닦아서 말려줘요. 자 뒷머리를 쓸 때는 손을 어쩔 수 없이 빼야 돼요. 살짝 빼주고 오 그랬구나. 아우 이거 냄새 알아요? 목욕하는 냄새 알아요? 갑자기 조용해졌어. 어, 나 목욕시키는 거였어요 하고 조용해졌어. 어, 손끝으로 부드럽게. 아, 좋아요. 오이 그래. 자. 얼굴과 머리를 마른 가전 수건으로 두드려 닦아주고 잘 말려준 후에 몸을 감쌌던 수건을 풉니다. 어때? 편안해졌어? 이때 기저귀를 벗기고 아기의 전신을 목욕통 안에 갑자기 넣으면 아기가 놀라요.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아기를 안고 목욕통 안에 넣어주세요. 아기를 들어올려 발이 물에 닿게 하여서 물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 후에 하반신을 넣고 몇 초 기다렸다가 상반신을 넣어주세요. 목욕통에 머리와 목을 지지하는 곳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엄마의 팔에 아기의 목과 머리가 있도록 받쳐주세요. 아기의 몸이 비스듬하게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아기의 몸을 씻겨줄 때는 아기를 받치지 않은 다른 손에 바스를 담아서 아기의 목, 겨드랑이, 가슴, 배, 팔, 손, 사타구니, 허벅지, 종아리, 발 순으로 문질러 닦아주세요. 접힌 부분은 손가락을 넣어서 살살 문질러 먼지를 모두 제거해줍니다. 아기 몸의 앞쪽을 닦는 동안 팔과 다리 뒤쪽 부분까지 모두 닦아주고 아기의 몸을 엄마 팔에 기대어 약간 엎드린 자세가 되게 한 후에 아기의 등을 닦아주세요. 또 등을 아까 비누들이 등까지 다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씻어줘요. 목욕하지 않은 날에도 기저귀 부분은 매일 씻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통에서 헹굼물통으로 이동할 때는 아기가 불안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옮겨줍니다. 이때 아기의 엉덩이와 가슴을 지지해주면 불안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헹굼물이 약간 식었다면 준비해놓았던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서 온도를 맞춰주세요. 깨끗이 씻어준 후 큰 수건에 부드럽게 눕히고 아기가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싸줍니다. 아기가 온몸이 드러나지 않게 빨리 싸줘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모로반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상반신은 싸놓고 하반신부터 수건으로 두드려서 잘 말려주세요. 사타구니에 물기가 없도록 잘 말려준 후에 배꼽을 알코올 코튼볼솜이나 멸균 식염수를 적신 코튼볼로 닦아주세요. 물기가 다 마르면 하반신에 로션을 바르고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물을 채워주세요.
기저귀를 먼저 채워주세요. 빠르게. 상반신은 겨드랑이와 목, 손가락에 물기가 없도록 두드려 말려주고 로션은 아기를 감싼 수건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발라주세요. 먼저 앞쪽 이렇게 발라주고 옆으로 돌려서 등 한쪽 발라주고 옷을 입혀주세요. 목욕 후에는 갈증이 남으로 수유를 해주세요. 그랬어? 수유를 하는 동안 집안 환경을 저녁답게 어둡게 해주셔서 아기의 수면 교육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